참 이렇게 현대증권의 우선 협상 대상자 정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요. 그나마 현대그룹 측에서 반가운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채권단의 자율협약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한숨 돌린 거죠. 물론 뭐약 3개월의 시간 조금 더 늘어난 거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희소식이 아닐까 싶어서요. 취재 기자와 함께 이 부분도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의 김희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워낙 뭐 현대증권 매각이 쉽지 않다 보니까 현대상선 얘기는 상대적으로 더 그래도 좀 한숨을 놓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긴 합니다만은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어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상선에 대해서 일단 자율협약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자율협약에 따라 현대상선은 이제 채권단에 빌린 1조 2천억 원 규모의 이 원금 및 이자를 3개월간 유예받아 당장 법정관리 행은 면했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이 채무상환 유예 말고는 어떠한 지원 방안도 확립된 것은 없습니다. 이번 자율협약은 어디까지나 조건부 자율협약으로 용선료이나 서채권자들의 채무 재조정 등을 이행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채권단은 이중 하나라도 무산될 경우 이 자율협약을 즉시 종료할 것이라고 못 박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고액의 용선료 인하 협상을 다음 달까지 마무리 짓는 일입니다. 이 현대상선은 해운 경기가 좋을 때이 비싼 값에 용선료 장기 계약을 맺은 탓에 이 해마다 2조 원에 달하는 이 비용을 부담하느라 적자에 허덕여 왔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이 매출액 5조 7천억 중이 용선료로만 1조 8천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채권단은 신규 자금이 투입된다 해도 이 곧바로 용선료 몫으로 해외 선주들에게 빠져나갈 것이라며 이 용선료부터 먼저 해결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상선 TF팀은 지난달부터 해외 선주들이 있는 해외 국가들을 순회하면서 이 협상을 진행했고 현재 2차 협상단을 꾸리고 있는 중입니다. 해외 선주들도 현대상선이 법정 관리를 받게 되면 용선료를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이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단이 이런 조건을 내걸면서도 이 자율협약에 합의한 것이 이번 용선료 인하 협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처음 취임할 때도 용선료 인하 협상은 꼭 해야 된다라고까지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계속 속도를 붙일 테지만 또 하나의 조건이 바로 이제 채무 조정이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채권단은 이 채무 만기 연장 기한인 6월까지 사채권자들 역시 이번 회생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은 오는 4월과 7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3,600억 원 규모의 공모사채를 포함해서 이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까지 총 8,000억 원에 이릅니다. 앞서 4월 만기인 1,200억 원 규모의 공모사채를 연장하기 위해서 이 사채권자 집회를 열었지만 이 압도적인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현대상선은 다음 달 말에 이 모든 공모사채를 대상으로 사채권자 집회를 다시 개최해서 이 경영 정상을 위해선 사채권자들의 협조가 절실함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현대상선 측은 이번 자율협약 결정이 향후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자 채무 조정 등 추가 자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권단은 4월 말까지 용선료 인하 협상이 마무리되면 5월까지 실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자구안의 큰 줄긴 현대증권 매각도 내일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채권단과 현대그룹은 최대한 빨리 대주주 적격성 승인을 내서 이 주식 매매를 할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이르면 5월 증권 매각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영 정상화 방안이 수립된 이후에는 이 신규 자금 투입이나 이 출자 전환 규모가 결정될 것이고 또 사채권자들은 얼마나 손실을 봐야 하는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이런 수순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도 5월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하고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도 약 3개월 정도 유예를 받은 만큼 현대그룹 측에게는 5월이 정말 큰 고비자 중요한 시점이 될것 같습니다. 현대증권, 현대상선 소식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산업부의 김희슬 기자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